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무분할 운동을 100일 동안 하면서 깨달은 것 파트 2에 관한 영상입니다. 파트 1에서 360도 브레이싱을 다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고 좋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된 주제는 벤치프레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제의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즈키 유스케라는 일본 선수이고 벤치프레스의 세계 최강자 중한 명입니다. 개인적으로 벤치폼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도 많이 보고 많이 참고를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팔꿈치와 바의 궤적을 한번 집중해서 다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의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다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점이 바가 가슴을 터치하는 순간 뭔가 팔꿈치가 벌어지면서 민다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 패스가 직선이 아니라 살짝 뒤로 이동한 뒤에 직선으로 민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벤치프레스를 할 때 왜 대각선으로 밀라고 하는 것일까? 입니다. 사실 물리학을 꽤나 좋아한 저로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큐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어떤 물체에 가해준 일의 양은 힘 곱하기 거리로 표현이 됩니다. 즉 어떤 일을 많이 한다고 했을 경우에 힘을 많이 주거나 또는 이동 거리를 많이 이동시키면 일을 많이 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벤치프레스에서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제가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것이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제 1RM은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각선으로 미는 것보다 수직으로 미는 게 더 거리가 짧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데 왜 대각선으로 밀라고 하는 것일까요? 전 사실 대각선으로 밀어라는 큐가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최근까지도 발을 직선으로 밀었습니다. 자, 그럼 대각선으로 벤치프레스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차근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을 몸쪽으로 내리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일반적인 적당한 아치가 있는 벤치프레스의 자세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바벨이 당연히 등 상부에서 어깨 선, 그리고 이게 일직선으로 쭉 뻗어지는 라인에 위치해 있을 때 가장 편하게 느낍니다. 제 영상 중에 벤치프레스에서 바벨을 언렉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언렉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여기 상단에 띄워드릴 테니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바벨이 어깨와 일직선 상에 있지 않게 되면 모멘트암이라는 것이 발생됩니다. 쉽게 말해서 화면에 나오는 첫 번째 그림은 어깨와 바벨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의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부터 바벨이 어깨로부터 멀어지면서 모멘트암이 생겨났을 때의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치프레스의 시작점은 반드시 어깨와 일직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점은 정해졌고 바벨을 이제부터 내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어디로 내리는 게 좋을까요? 그럼 우선 스쿼트, 데드리프트는 수직 운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벤치프레스도 수직으로 내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숄더 패킹을 하고 적당한 아치를 만든 상태라면 당연히 어깨와 나란한 선에 벤치프레스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팔꿈치가 벌어지게 되고 어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흔히 이 자세는 어깨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흉근의 개입보다는 어깨의 개입이 더 많아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근육의 개입도가 적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좀 더 이해를 직관적으로 드리자면 펀치를 할 때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여기서 펀치를 하지 이렇게 펀치를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본능적으로 밑에서 펀치를 할 때 조금 더 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런 해부학적인 설명은 제 전공이 아니니 이쯤에서 그만두도록 하고 한번 물리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벤치프레스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견뎌야 되는 저항은 중력 방향의 저항입니다. 즉
아래로 떨어지려는 바벨을 저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동 거리가 긴 일직선상으로 바벨을 내리는 것보다 아치를 만들었을 때 최상단에 있는 가슴 부근에 바벨을 내리는 것이 수직 방향 거리가 더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파워리프팅을 배우거나 벤치프레스를 좀 하시는 분들한테 벤치를 배우셨다면 젖꼭지 부근에다가 벤치를 내려라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수직 방향 거리를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저희는 어깨와 나란한 선에서 벤치프레스를 시작해서 가슴에 최대 튀어나와 있는 젖꼭지 부분까지 바벨을 내렸다고 합시다. 바벨을 내렸습니다. 이때 바의 궤적을 보면 대각선입니다. 그쵸? 오케이, 여기까지는 저도 솔직히 납득이 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구독자분들도 모두가 다 납득이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바벨을 가슴까지 내리고 난 뒤에 바벨을 위로 밀 때 과연 어떤 동작이 물리학적으로 가장 유리할까요? 저는 당연히 수직으로 미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대각선으로 미는 것보다 수직으로 미는 게 거리가 짧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줄어든다고 생각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을 여기서 한번 멈춰보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틀렸는지.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바벨을 몸에서부터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각선으로 벤치프레스를 해라 라고 가르치는 지도자 중 열의 아홉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처음 시작 지점이 어깨였으니 끝나는 지점도 어깨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밀어라.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저도 이 말이 굉장히 그럴싸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맞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최근까지도 정말 저는 벤치프레스를 직선으로 밀어왔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그 스즈키 유스케라는 선수의 벤치프레스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 의도적으로 팔꿈치를 벌리면서 대각선으로 민 듯한 모습이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운동 기사를 읽고 논문인지 기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운동 페이퍼를 읽고 그 의문점이 깔끔하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혹시 인터넷을 오가며 또는 유튜버나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시다면 당신은 정말 헬창입니다. 얼핏 그냥 보면 아, 바벨은 대각선으로 움직이는구나 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 그림은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 나비스라고 적혀있는 것은 초보자를 뜻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초보자인 나비스조차도 100kg 이상의 벤치프레스를 들었다고 합니다. 노비스라고 표현을 했지만 꽤나 벤치프레스 경험이 많은 실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와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와 빌은 각각 벤치프레스가 400파운드, 600파운드가 넘는 엘리트 파워리프트였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가 심오하다고 한 것은 디센트, 바벨을 내리는 구간을 보면 세 실험 대상 모두 대각선으로 바벨을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 벤치프레스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가슴 근육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그 부근을 본능적으로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센트, 상승 구간을 한번 보죠. 파란색 그래프가 상승 구간입니다. 노비스라고 표현한 벤치프레스를 100kg는 든 이 실험자는 분명 바벨을 대각선으로 밀어 올려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궤적을 보면 직선은 절대 아니라 대각선으로 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살짝 영상 제작의 의도를 밝히고 넘어가는데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비스 리프터는 분명 바벨을 대각선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비스, 즉 초보자라고 표현하는 이 노비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왜 대각선으로 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사실 최근까지 없었습니다. 엘리트 리프터와 노비스 리프터의 상승 구간의 차이를 보면 노비스 리프터는 처음 상승 구간이 수직 상승이고 그 후 대각선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 엘리트 리프터는 처음 상승 구간부터 대각선으로 밀기 시작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미묘한 차이가 엄청난 중량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설명을 합니다. 즉 벤치프레스에서 바페스만 조금 수정을 해도 중량이 꽤 많이 증가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관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바벨을 대각선으로
밀어 올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영상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모멘트함을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치프레스를 시작해서 바가 가슴에 닿게 되면 여기서 이만큼까지의 모멘트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멘트함은 어깨를 기준으로 제 몸을 계속 이렇게 누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벤치프레스를 실패하는 영상들을 보면 아예 가슴에서 띄우지 못하거나 살짝 띄었는데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 어깨에서 멀어진 바벨이 모멘트함이란 것을 증가시키게 되고 그 힘이 생각보다 강해서 또는 저희가 그 무게를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각보다 약해서 리프팅에 실패하게 됩니다. 분명 구독자 여러분들도 벤치프레스를 할 때 보조자가 손가락 하나만 갖다 대도 리프팅이 굉장히 수월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저희는 약해서 리프팅에 실패하는 것보다 물리적 법칙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리프팅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바벨이 가슴에 닿는 순간, 즉 모멘트함이 최대로 만들어진 순간 이 모멘트함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즉 바벨이 가슴에 닿는 순간부터 뭔가 프론트 레이즈 같은 걸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모멘트함을 줄여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큐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벨을 머리 뒤로 넘겨버리듯이 올려라, 그래서 이렇게 바벨을 밀어라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큐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큐는 가슴에 바벨이 닿자마자 이 바벨을 목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고 이 바벨을 이동시킵니다. 물론 저도 지금도 연습을 하고 있고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벤치프레스는 뭔가 느낌이 굉장히 좋아졌고 올해 굉장히 뭔가 좋은 결과를 낼 것만 같은 계속 그런 기대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 중반부쯤 언급했던 대각선으로 밀면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직선으로 벤치프레스를 수행했던 저의 판단은 사실은 맞으면서도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는 이유는 결국 대각선이 이동 거리가 길긴 합니다. 하지만 틀렸다고도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수직 방향의 성분의 길이는 동일합니다. 즉 간단히 얘기하자면 중력에 대해서 제가 저항하는 힘은 똑같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바벨을 직선으로 밀었을 때는 모멘트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깨에 많은 힘을 요구합니다. 이때 요구되어지는 힘을 숄더 플렉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프론트 레이즈를 할 때 그 사용되는 힘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는 어깨의 굴곡이라고 표현하던데 뭔가 저는 약간 이 단어가 직관적이지 않아서 숄더 플렉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숄더 플렉션은 프론트 레이즈를 하는 것과 같은 동작입니다. 바벨을 직선으로 미는 거에 반해서 바벨을 대각선으로 밀게 되면 숄더 플렉션이 요구되어지는 힘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모멘트함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렵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벤치프레스를 직선으로 밀게 되면 벤치프레스가 끝나고 나서도 이 바벨이 계속 떨어지려고 할 것입니다. 모멘트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바벨을 대각선으로 밀게 되면 모멘트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리프팅이 끝나고 나서 아무런 힘이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 리프팅을 하면 할수록 어깨에 요구되어지는 힘이 점점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대각선으로 밀 때 어깨에 요구되어지는 힘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벤치프레스 중량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본 영상은 굉장히 어렵게 들리겠으나 제가 정말 고민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풀어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면 몇 번이라도 돌려보는 것을 추천드리며 혹시 영어가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었던 글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왜 벤치프레스는 대각선으로 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어떤 지식을 그냥 아는 것과 그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아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볼 때 조금 더 그 현상을 파보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항상 여러분을 성장시키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